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있게 살아가고자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채워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계양교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마다 처해 있는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익히 아쉬움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꿈을 꾸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익교회와 해외교회 또 전국의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고 복음이 힘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구원받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은장의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더욱더 기억해 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상황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또 개인 경건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우는 시간 또한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만 온전히 부탁을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한 절만 제가 읽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꿈꾸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꾸는 그러한 꿈 말고 여기서 말하는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셔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셔요?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봐야 됩니다. 꿈이 참 많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혹시 현재 내가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고난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금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넘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 이루어 주신 그 꿈을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또다시 그 꿈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꿈을 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1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의 시로 시편 71편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여기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꿈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자기의 이름을 높인다든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꿈이 아니라 자기를 보잘것없었을 때에 불러주시고 도저히 왕의 위치에 설 수 없었던 자기를 왕의 위치로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꿈을 다윗은 늘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하게 되면은 그 꿈도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내 생각, 또 내 가치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있을 때, 없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건강하지 않았을 때,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은 변하거나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한데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1편 14절에서는 다윗은 말하기를 자기는 소망을 품고 있다. 근데 언제 품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품고 있느냐?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항상 소망을 품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 또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이럴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괴로울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제가 가끔 주례를 하게 되면 주례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례를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인사 오면은 제가 이제 성원 선원문하고 주례사 이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려요. 제가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식장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그럼 눈동자는 막 흔들리는데 입술로는 네 그래요. 예.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막 정신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들 때 이거를 꺼내서 읽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랑 신부에게 이제 묻습니다. 주례사가 묻죠. 오늘 신랑 안무계 형제와 신부 안무계 자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따라 결합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제 남은 한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나님 앞에 굳게 약속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으로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게 됩니다. 먼저 아무개 형제에게 묻겠습니다. 신랑 아무개 형제는 옆에 있는 신부 아무개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평생토록 건강할 때나 부활 때나 기쁠 때에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남편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안 묻습니다. 잘 들으신 분은 뭐가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위를 맞이하고 평생토록 건강할 때, 부할 때, 기쁠 때, 이럴 때에는 이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서로 마음을 합쳐서 살아가는 것이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건강할 때나 다음에 따라오는 게 병약할 때나예요. 약할 때, 암이 걸렸다, 교통사고로 다치는 일이 있었다,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리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고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그래서 이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아내를 평생 반려자로 생각해서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대답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오늘 결혼식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신랑이 힘차게 얘기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례사는 그걸 대답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글쎄, 대답은 잘한다만 글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분명 제가 광주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원래 우종욱 목사님이 주례를 하기로 했는데 집회가 있어서 안 돼서 그때 당시에 그 조선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이제 교수였던 형제님이 이제 이거를 하게 됐어요. 주례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신랑이잖아요. 윤영재, 그 주례사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매주 적어도 2주에 한 번꼴로는 광주교회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정호 목사님 주례사는 애울 정도로 하도 들으니까, 그리고 축가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어쨌든 이제 주례서도 끝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주례하는데 저는 그 이제 교수님 얼굴 보면서 이제 서로 좀 그 우는 사인이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렇게 물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가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잘해줄 때. 예. 그리고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예. 어떤 이럴 때에는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아내에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도 내 마음이 일양 변함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입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양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일편단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신부의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몸이 아프다든지 물질이 줄어든다든지 어떤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생각이 가치관이 이게 바뀌거나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과 가치관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될까요? 제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꿈도 실현하고 물질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또 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나는 전도하려고 하는 꿈도 있고 또 봉사하려고 하는 꿈도 있고 또 해외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꿈도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혹 그런 꿈들이 멈춰 있거나 포기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그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또 괴로울 때에도 참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니 남편만을 바라보고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내듯이 주님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남편인 나에게 와라. 남편이 나에게 의논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성경 54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54장 5절 신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은 남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접해보세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남편으로 계시냐고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근데 다행히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안심이 돼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자, 남편으로 만들어 주시는 남편의 위치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내의 위치가 아니었는데 아내의 위치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의 위치에 있지만은 앞으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내의 위치에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끝절에 보면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지금 현재는 이제 교회 시대에 접어 들어오면서 세상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남편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이렇게 부르고 또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길에 저도 들어왔고 여러분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직 과부로 살아가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으로 과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혼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내 육신의 환경, 직장의 환경, 또 학교의 환경, 또 마음의 상태, 가정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 내가 그러한 일들을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정말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어떤 이제 교회에서요, 이제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개항 같은 경우에 이제 땅을 사서 건축을 할 일은 없지만, 이제 지역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땅을 사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요즘은 뭐 많이 들어가는 교회는 100억도 들어갑니다. 100억.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서서 이제 수고하는 그러한 분들 이렇게 보면은 본인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판 거예요. 팔아서 다 헌금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팔고 이제 남은 금액으로 적은 평수에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를 얻었으면 전세 계약서를 쓰고 그걸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집에 가장 먼저 이 집에 대한 소유권,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집 주인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형제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네? 몰래? 대출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 집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남은 집을 팔아가지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돈을 나눠주는데, 이 내가 1순위가 아니면은 이제 2순위가 될 수도 있고 3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집이 3억인데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돈을 2억 5천을 빌려줬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경매에 나온 금액이 2억 5천이 됐어요. 그럼 1순위로 되어 있는 사람이 2억 5천을 가져가 버리고 나면은 2순위, 3순위, 4순위는 가져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세에 사는 분들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그 형제님 가정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해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야, 너무나 낙담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일부를 받고 몇천만 원은 또 날리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자매님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가 됐대요. 여보, 우리가 돈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말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우리는 아직 젊고 다시 벌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다윗은 항상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될 때만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잘될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안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뭡니까? 찬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찬송합니까? 즐거우니까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선불갑을 제도 아시죠? 일안 했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돈을 쓰는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마치 그런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믿고 갑으로, 선불로 땡겨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묵묵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님들 출근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죠. 근데 그 가운데 반드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야 됩니다. 짬짬이, 틈틈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화장을 했는데 그게 항상 유지가 돼요. 난 신기해 죽겠어요. 아침에 했던 그 화장이 저녁까지 그 화장이 이게 유지가 되는 거 보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한번 하고 뭐 물을 마셨다, 커피를 마시면 또 바로 뭘 꺼내가지고 팍 하고 또 점심을 먹었다면 먹고 나고 양치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틈틈이 계속해서 이 화장을 유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은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 있어요.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일도 멈출 수 있어요. 헌신하는 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들어보면, 야, 다윗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12지파의 왕으로 추대가 된 것은 아니었죠. 이제 12지파가 왕으로 추대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이게 아래쪽에 보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서른 살쯤 되어 가지고 이제 반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압살롬의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마아가인데 이 구슬 왕 달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구슬 그 왕의 딸이니까 왕족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었어요. 그 누이의 이름이 다말이죠. 근데 이 다말하고 이 압살롬이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랬는지 참 용모가 빼어났어요.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마음이 교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탈이 없이 이제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이 다말이 이복형이 다말에게 이제 이복형 그 암논이라고 하는 그 형이 압살롬에게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연모하게 되고 강제로 겁탈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윗이 크게 다루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 마음에도 상처가 됐고 또 누이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보니까 압살롬 마음에도 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난 뒤에 이 압살롬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양털을 깎는 그러한 때에 잔치를 베풀고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양털을 깎는 때는 우리를 얘기하면 추수 때예요. 잔치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곳에서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자기 외조부, 구슬왕 달메에게 피신을 해서 3년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낳은 자녀들로 인해서 이러한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윗 가정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모든 가정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3년 정도가 흘렀어요. 3년이 흐른 뒤에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요압이 주선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 암논이 귀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어요. 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긴 살았는데 2년 동안을 다윗 왕 앞에 나아오지 못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 마음에요 반역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군사와 또 비용 그런 모든 기반들을 닦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백성의 마음이 다윗 왕에게 있으면은 아무리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켜도요 잠시 성공하는 것이지 다시 오르지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이 압살롬이 알았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이제 송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공평하게 그리고 마음을 써서 이렇게 해주면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로부터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두 지파에게도 이러한 자기의 계획들을 쭉 알려줘가지고 정해진 때가 되면은 이 모사에 함께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큰 일이 있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죠. 사무엘 하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5장 사무엘 하 15장 구약성경 486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 제가 간혹 페이지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페이지 좀 알려달라고. 제가 속으로 그러죠. 집에서 성경 좀 읽으셔요. 부지런히. 읽다 보면 이제 이게 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이런 성경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사무엘 하가 어디 있는지 사무엘 상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견출지 같은 거 없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출지 가지고 쓰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써가지고 이거를 탁 붙여요. 붙여가지고 몇 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창피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없는 걸로.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익숙해주기 위해서는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압살롬이 그러한 송사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이 행정상에 결점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결점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제 송사에 이제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이렇게 예서 실천해 줌으로써 이 민심이요 압살롬에게 실제로 집중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이제 4년이 딱 되자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이제 반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헤브론으로 갔느냐? 원래 다윗이 헤브론에서 시작을 했는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거든요. 우리도 지금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니까 서울 중앙교회 옆에가 어디죠? 과천이잖아요.
그 과천이 텅텅 비었어요. 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점심때도. 지금은 좀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표를 안 주죠. 근데 그런 곳이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알고 있는 압살롬이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그 헤브론에서 이제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다윗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맞서서 싸우든지 항복하든지 도망가든지. 맞서서 싸워서 이겼다고 합시다.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예요. 그러면 졌습니다. 이것도 참 못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은 형은 이겨도 손해, 지면 더 손해. 맞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뭘 선택했느냐? 도망가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 있었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다윗은 단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침륜에 빠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다윗에게도 있었다. 그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꿈을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 또한 그렇게 하리라.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착각이었죠. 압살롬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민심, 인심은 나에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것까지도 무너져 버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 하자고 했습니까? 도망하자. 여보, 우리 도망가야 돼. 야반 도주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비참한 일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저 보시죠. 자,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약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다윗 뒤에 줄 서야 될것 같아요? 압살롬 뒤에 줄 서야 될것 같아요? 자, 다윗 줄 손들어 보세요. 압살롬 줄. 다윗 줄 손든 분은 결과를 아니까 서겠다는 것이고, 결과를 모르면 누가 다윗 줄 위에 서겠어요, 지금. 이 압살롬은 이제 30대에 막 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저가는 해입니다. 저물어 저가는 태양이에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결과를 아니까 지금 다윗이라고 지금 얘기했지. 저도 아마 압살롬 뒤에 섰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망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것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그가 그처럼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될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은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지 도대체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내가 했었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올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에 대한 마음도 반드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바위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석이 되어 주셨다. 그 다음에는 산성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산성이 된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석이 된게 아니에요. 바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절대 낭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시편 71편 4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어릴 때부터 의지했던 분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이 말씀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 노년의 나이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수십 년의 시간 가운데 이제 회고하는 거죠. 어쩌면은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시편 71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대적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백발이 성성한 지금도 주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환난과 곤란한 가운데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71편 1절. 시편 71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누구에게 피했습니까? 주께 피하오니 또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딱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딱 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압살롬이 사망을 당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제 40년 통치를 마무리를 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압살롬의 그런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짓는 거를 허락하셔야 됐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예비하셨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왕족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왕족이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안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압살롬은 솔로몬의 형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 지으면 이해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하지 않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았다고 한다면 솔로몬을 도와서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남겨질 수도 있는 그 길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의 삶을 잘 이렇게 보는 가운데 나도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또 과거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이렇게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찬양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감사한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웃고 찬양하고 기뻐한다면은 정신과를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베드로 사도, 또 사도 바울, 또 이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성경입니다. 미가, 나홈, 하박국 3장 17절 구약 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한 게 있었냐면은 지금부터 대략 이 하박국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약 한 600여 년 전에 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훈계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때려요. 때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박국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게 기분이 나빴냐면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세계사 역사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정말로 이 포로들 이런 그 사람들을 참 극악무도하게 죽이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악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니까 불편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다.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은 그 바벨론도 망하리라. 그래서 그 어떤 제국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징계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가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죠. 사랑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너무 불편해하지 마라. 이 바벨론도 잘못하면 내가 징계할 것이다. 내가 잠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박국이 이해했고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참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까? 잘 보셔요. 성경 봐보셔요. 저 보지 말고 성경 봐보셔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볼까요? 있는가 없는가 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자 무성하지 못하는데 무화과나무는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는 밭은 있어요? 없어요? 부자네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없다고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볼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지만 포도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경주 안강에 있을 때 영천 포도가 참 유명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포도밭에 좀 악심을 품은 어떤 사람이요. 포도나무 줄기가 한 요 정도 되잖아요. 두께가. 밤에 밑둥을 다 잘라버렸어요. 어휴, 얼마나 낙담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래도 땅은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외양간은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부동산이 많네요. 그렇죠?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힘들다고 막 찾아와서 막 이 상담하는 분들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부자예요, 부자. 아, 부자예요, 부자. 건강한 분들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열심히 살면은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데.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데려가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믿어도 괜찮아요. 하늘 한번 쳐다보셔요. 여 교회당 지붕은 무너질지 몰라도요. 하늘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을 다윗이 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다르게 받았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한것 또한
이 다윗이 범죄한 것과 무관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샘에 밝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징계 다 받는다. 그리고 돌이켜서 남은 삶을 내가 반듯하게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일들이 다윗에게 참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쓴 이유는 그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범한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은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큰 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꿈꾸는 그리스도인?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꿈을 꾸라고? 예, 다윗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뭐 하박국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 가는 것을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지만은 후에 70년 뒤에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선불로 가불로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이 세상의 직장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어떤 노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 중요한 건 다윗이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비를 아무리 내려도 봄비 때에 봄비를 내려도 씨앗을 파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봄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신약 성경 377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즈음에는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를 이제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도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한 번은 인생이 죽는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며 죽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최고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주님은 칭찬해 주시겠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그날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 모든 사람이 의인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좋은 호텔에서 잘 때도 있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여인숙에 들어가서 자는데 지업사를 갔다 오는 거예요. 지업사. 지업사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장판도 취급하고 도배도 취급하고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도배하고 장판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도배하고 장판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지저분하다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저분해도 하룻밤 자고 떠나는 겁니다. 호텔에 가서 자도 내가 일일 숙박권만 있으면 그 다음날도 자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자는데 그렇게 막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 호텔에서 잔다고 해서 아름다운 방에 잔다고 해서 눈 뜨고 잘 거냐. 와 내가 언제 이런 데 자보겠냐 싶어가지고 눈 뜨고 잘 거예요? 그건 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눈 감는 거예요. 눈 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었어도 이 위장 속에서 3박 4일 동안 있어요? 그럼 변비 생겨서 큰일 나요. 그 다음날 되면은 다 하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정하조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살 것이냐. 어차피 인생은 고난인데 어차피 계속해서 불을 떼야 되는데 저 봐보세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그 재료로 내가 장작이라고 해봅시다. 내 한번 태워지는 인생인데 거기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삶아지거나 쪄지거나 구워지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 표현으로 맥없이 그냥 타고 있어요. 그냥 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속단지도 없고 뭐 석쇠가 올라와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타고 얼마 있다가 꺼져버려. 7, 80년 타다가. 근데 짧은 생애지만 3, 40년 살았는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불태우고 그 불이 꺼졌어요.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은 그걸 알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거를 알았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또한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너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니? 무엇을 발견하고 있니?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인천 개항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개항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제 분들이 먼저 구원받은 분들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아, 구역 모임 때 저렇게 일이 있으면 안 와도 되는 거구나. 나는 계속 나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일에도 어떤 임원을 맡아서 하는 일에도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를 1년이 다 안 찼는데도 그냥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람은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위치가 또 앞서서 수고하는 임원들의 위치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쉬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없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 진실한 거죠. 그게 삶이니까. 근데 삶은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위선을 떨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죠.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진실되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왕이시여, 왜? 어느 도시에 부자가 살았는데요.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왕의 신이다. 딱 얘기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에게는 아내가 딱 한 명뿐이었잖아요. 그 바세바를 취한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무엇인데 나를 책망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못 산다? 그럼 교회에서도 못 살아야 그걸 이제 교정할 수 있게 되죠. 세상에서는 못 살면서 교회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하니까 자기도 괴롭고 옆에 사람도 알아요. 모를 것 같은데 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오늘 오시면서 손 부지런히 씻고 오신 분 계셨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안 하니까. 왜 부지런히 손을 씻고 왔을까요? 그것도 이 오른쪽 두 개 여기를. 네. 여기를. 알죠? 네. 왜 껌을 또 씻고 올까요? 껌을 막 씻고 오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향수를 막 뿌리고 오는 분도 계시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향수를 쓰는 사람들의 목적, 진짜 이유 아시죠? 중세 시대 때는 너무 이게 막 물 공급이 잘 안 됐잖아요. 하수 이런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씻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니까 그 냄새를 중화시키고 없애려고 막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딱 타보면은 좀 쾌쾌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향수 냄새가 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냄새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제가 향수를 뿌려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왔는데 호레비 냄새가 난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상담 한참 하고 있는데 또 이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향수 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향수 뿌리면 안 되고 썩었으면 썩은 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도려내서 치유해 줄 거 아니에요. 상처 났으면 상처 났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치유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걸 숨기고 하면요, 이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들춰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꿈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꿈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꿈이 있고 없고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 하루에 30분씩 3주간 동안 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다가 철판을 깔았어요. 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전기를 흐르게 했어요. 철판에 전기를 흐르게 했으니까 얼마나 찌릿찌릿하겠어요, 이게. 근데 24시간 흐르게 한 게 아니고 딱 30분만 흐르게 한 겁니다. 30분만. 근데 A그룹은 다람쥐 쳇바퀴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쥐가 여러 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올라가서 부산히 뛰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30분 동안 흐를 때 돌아가는 동안만큼은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들이 이제 이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주 동안 해가지고 전기가 흐른다. 그러면 누구 하나가 올라가서 그 단원 쳇바퀴를 막 돌리는 겁니다.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룹은 다람쥐 쳇바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전기가 오지? 그리고 30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너무 막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그 확인을 좀 해봤더니 이 쥐들이요. 다람쥐 쳇바퀴가 없었던 그 방의 쥐들은 무슨 병에 걸렸냐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울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세로토닌이잖아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그 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쳇바퀴가 있었던 그 방에 있었던 그 쥐들은 아주 건강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가 있었던 그 방에 그 쥐들은 전기가 흐르지만은 그 쳇바퀴만 돌리면 전기가 멈춘다는 그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 암이 걸렸을 때 가족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알려드릴 거냐? 숨길 거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알려드렸을 경우에 그걸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좋은데 아 희망이 없다고? 그럼 내가 오늘 이거 밥 먹어서 뭐해? 내가 오늘 이거 일해서 뭐 하겠어? 그러면서요. 이게 갑자기 더 이 세로토닌 이 이 성분이요. 확 더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그럼 더 우울증이 생기고 몸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희망, 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갈비 하나 더 드시려고 막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좀 덜 드시더라도 그래, 내가 지금 요즘 힘들지? 어렵잖아. 이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꿈을 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일본이 이제 이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군 수용소에 2만 명이나 되는 이제 포로들이 이제 갇혀 있었어요. 미국 포로들, 영국 포로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 중에 8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그럼 이들이 영양실조 때문에 죽었느냐?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과로 때문에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살아놓을 희망이 없다는 절망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지옥은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 생각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멈춰버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백신도 투여가 되고 이제 상황들이 이제 개선이 됐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제 더욱더 일깨워야 됩니다. 보통 일모작은 빠르면 3월 하순 또 4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일모작을 해요.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모작은 늦어도 6월 중순 안에는 심어야 이제 가을에 벼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을 논에 물을 대고 쟁기로 갈아엎고 썰이질을 하고 평탄 작업을 하고 해서 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작업을 이제는 해야 돼요. 나만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의 동료들이 한 300명 되는데 거기에 한 형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도를 부지런히 했는데도 그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왜 연봉이 뭐 평균 연봉이 1억이 되고 하니까 뭐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300명 가운데 299명은 천국에 못 갔죠. 지옥에 갔죠. 근데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부지런히 전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근데 한 형제가 299명에게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겁니다. 내가 왜 너를 여기에 넣어줬는데, 너를 존재하게 한 이유가 내가 무엇인데,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이겨냈을 때 내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힘이 또한 생기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꿈을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꿈을 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시편의 기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하다면은 후히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존재케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자, 저 봐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저 봐보시죠. 여러분 힘으로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둔단 말이에요. 내 육신적인 친구들. 근데 그들에게 내가 가까이 있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스가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성경. 말라기서 성경 바로 앞인데요.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책.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스가랴 성경 2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하고 말라기 선지자하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 성곽인데 불로 성곽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 성곽인데 누가 침범하겠냐 이거예요. 반드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이 불성곽이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 43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홍해 바다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과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사실적으로. 맞죠? 근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피할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기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해 주실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시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같이 읽으실까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낙망하고 혹 자살했다고 한다면 성전 짓는 일은 글쎄요,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역사해 주셨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곤란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3월 15일부터 1교구 전도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수고하는 임원 형제자매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1교구 형제자매님들 또 인천계양교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현재의 어려움들, 육신의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교사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교사 분들의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질을 갖추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